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래 근 며칠간 참 따뜻하고 날씨가 그래서 참 좋았는데,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시기하는 꽃샘 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치기 하다가, 아니다, 조금 쉬면서 경을 조금 더 보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심 수행장. 원효스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말이죠. 수행자가 그물에 걸리는 것은, 어떤 인연에 딱 얽혀버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다, 이래 말씀하셨고요. 도인이 그 마음에 좀 그리운 마음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 들어갈 때는 쉬우나 나올 때, 역으로 나올 때는 아주 어렵다. 그랬죠. 비록 재주와 지혜는 있으나, 재주와 지혜는 있지만, 읍가에, 마을에 거하는 자는 이제 재불이 이 사람에게 슬퍼 근심하는 마음을 내신다 그랬고요. 비록 설무도행이나, 비록 도행은 없으나, 산실에 거주하는 자, 산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자는, 중성이 모성이니 이 사람에게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비록 수저, 비록 재주제자의 배우랍자, 비록 재주의 배움은 있으나, 우리 재원이다 이러죠. 잘 공부 잘한 사람. 그러나 재주와 이제 학이라는 거는 학식이죠. 학식. 배우서 아는 거. 재주와 학식은 있으나, 우리 이제 지킬 계자죠. 무계행자. 계행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뭘 이게 우리가 뭐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우리 이제 이 계행. 지켜야 할,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계행이 없는 자. 없는 자는 여보소도 이불 기행이요. 이렇게 있죠. 자, 이긴 글자에서는 항상 요 말년자에 여기에서 끊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죠. 갖다 모아가냐면은 보소, 보배로운 곳, 장소. 이 소자는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보배보자에 바소자, 어떤 장소. 그 보배로운 곳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지 못하는 것고, 가지 못함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재주와 학식은 있어.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수행은, 그러니까 재주가 있고 학식은 있는데, 근데 개행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보소, 보배로운 곳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나? 그러나, 일어나서, 바로 이제 실천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곳을 보고도 가지 못한다. 일어나서 가지 못함이요. 비록 있다. 뭐가 있어? 부지런히 행함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열심히 뭐 해요. 열심히 뭐, 나무도 하고, 불도 떼고, 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부지런히 행하는 거, 있는 거. 있으나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요.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가 좀 실속이 없어요. 제가 지혜가 없는 자는 이 말이요.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이 욕자가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뭐뭐 할 욕, 그 여기다 욕심이 들어, 마음심이 들어가죠. 동쪽, 동방, 동쪽 방위를 말하는 거야.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그러나 향한다 어디로? 서쪽으로 향하는 것과 향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비록 지혜는 없으나 행하는, 비록 근행, 부지런히 행함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자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을
향하는 것과 가는 거야. 서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같나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곳을 이시 동쪽에 있는데 동쪽을 자기는 간다고 가. 그런데 어떻게? 서쪽으로 가는 것 같다. 엉뚱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갓난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것은 쌀미 자죠. 쌀을 찔증 자에 뭘 무엇을 증기로 찌타. 여기 증기예요. 찌을증 또는 증기 어떤 수증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떡집에 가서 이렇게 증기로 해야 떡을 찢듯이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찧어서 쌀을 찧어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같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보리 그 모래 사자죠. 모래를 찧어서 모래를 이렇게 찧어갖고 모래를 찢는다는 것은 모래로서 이제 밥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모래를 찧어서 밥반자예요. 이게 밥반자. 예. 대판야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것과 자 여자가 어디 있었죠? 이 여자가요. 이놈의 여자가요.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여기서 딱 해석이 돼요. 그 여자는요. 뭐뭐 갔다 중간중간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활동 영역이 크다. 크다. 요 여자라는 것은 야, 니 이거와 같다. 니는 뭐뭐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거다. 이렇게 해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공짜.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뜻이에요. 다들 이런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먹을 끼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위로할 줄을 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을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모두들 다 공짜예요. 다 먹을 끼자 밥 식자예요. 밥을 먹어서 그 위로할 줄 안다는 것은 줄인 창자. 자,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되 위로할 줄은 알지만 부지 학법 이게 지시민이라. 법을 배워서 어리석을 치자예요. 이게 어리석음은 고칠 줄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아.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 도를 배울 그런 거는 알지 법을 배울 생각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지구비는 그러니까 수행과 지혜를 갖추는 거.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남들 앞에서 나아가서 행하는 거, 행실. 그리고 먼저 이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솔선수범한다 그러죠. 그래서 행과 지혜를 다 갖춘 것은 그러니까 수행과 지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수행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천재들이 보면은 공부는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렵다든지 도리어 그 복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또 수행만 막 그냥 우리만 우마따나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이라는 것은 맨날 농사만 짓기만 한다면 또 지혜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좀 어리숙하게 누구마따나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숙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구비하는 것은, 양쪽 다 구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가, 그 자동차 있죠. 차에, 그 옛날로 말하면 수레거차라 그래, 수레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자동차라 그랬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고, 이 말이야. 근데 옛날 고체로 하면은 이제 원효 스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음이요. 이 말은 수레의 두 바퀴가 있어야 쭉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같고, 자기도 이롭고, 자리리타예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거. 이로울 것은 새의 두 날개 있자. 두 양자 날개 있자. 새의 두 날개와 갓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가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조 해능대사가 정말 그냥 뗄나무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응무수지 이생기심이라는 그 8자의 후련히 깨쳐버린 것은 앞생에 이미 다 깠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이근에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래요. 또 열심히 이렇게 뭐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물리가 터져서 그 부분에서 물리가 터지면서 지혜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한 우물만 파십시오. 너무 여러 가지를 잘 하다 보면요. 토끼가 세 마리가 나타나면 토끼를 갖다가 세 마리를 다 쫓다 보면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거기에 빗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바심 수행장에 그 원효 스님이 그 먼저 세상의 지혜를 먼저 간철하신 깨뜨러 하신 우리 먼저 가신 성각자들 그분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분이 깊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저도 항상 이 내용과 내가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라고 저 자신을 관조해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모두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숭주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